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맞습니다. 예. 자, 금요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예, 주말을 또 알차게 보내고요. 네. 예, 사용 설명서, 주말 사용 설명서 김유진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색다른 전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요즘 이 전시회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전시 소식 들고 왔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회화의 가장 기본 요소인 점선 면으로 추상 미술을 최초로 정립한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특별한 전시가 열립니다. 미술과 음악의 융합을 추구하던 그의 작업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여러 장르로 재해석해 전시에 재미를 더하는데요. 참여형 미디어 전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때 딱이겠죠? 네, 좋은 전시네요. 이번에는요, 거짓말을 하는 행위의 이야기에 주목해보는 전시, 보통의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거짓말이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23명의 작가를 통해 탐구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거짓말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또 관객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